안녕하세요. 아네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톱스와 코노피튬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아이들, 제가 파종한 아이들, 파종한 아이들이에요. 이게 연수가 5년 된 아이들인데, 사이즈가 좀 못 자란 애들도 있고, 사이즈가 좀 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작은 것들은 머리에 8두 정도 심어 놨고, 좀 큰 애들은 6두 심어 놨거든요. 이렇게 얘네들 만 원씩 판매하려고 합니다. 색깔 이쁘죠? 이거 이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름 사진 찍어서 뭐 하나씩 이름을 알려드리든지 이름표를 적어서 같이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요 아이들 파종이들인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쌍두도 있고, 이게 탈피를 지금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아직 탈피를 안 한 애들도 있고, 색깔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구성으로 이렇게 한번 심어 봤거든요. 요 아이들 지금 큰 것도 만 원, 여기 작은 애들도 만 원. 작은 애들은 머리가 8두, 큰 애들은 머리가 6두.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만 원씩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코노피툼인데, 이 아이들도, 얘네들은 이제 파종이도 있고, 그냥 분지를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애들이거든요. 그냥 2두씩 하고 한 머리 하나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름 다 있거든요. 얘네들 이름 써서 보내드릴 텐데 이렇게 아니 코노피튬 얘네들도 만 원씩 합니다. 이렇게 딱 보기에 이름 아시는 것도 있죠? 위트버젠스, 브레이비 페탈룸, 차오바니에. 위트버젠스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쌍두도 있고, 외두짜리가 위트버젠스인데, 뭐, A타입, B타입, 뭐, 그렇게 나누는 거, 뭐, 저도 그렇게 들어봤는데,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A타입이고, 어떤 게 B타입이고,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위트버젠스. 그렇게 만 원씩 판매하고요. 우리 집 댕댕이. 그리고 여기 옆에는 요 애들은 코노피튬 모둠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얘네들은 3만 원씩 합니다. 마호가니하고 제가 노트를 저도 마호가니가 있고요. 그리고 빌로붐인데 빌로붐 대형종이에요. 이거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세리시아눔, 테일러리아눔, 스폰살리오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애정하는 아이, 빵떡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아이인데, 그 빵떡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운데 있는 애 이름을 몰라요, 제가. 근데 이 아이도 제가 그 전에, 1두에 2만원씩 판매하던 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면, 요게 마호가니, 그리고 요 놈이 제가 애정하는 빵떡이, 여기 앞에 노란색 이거 지금 탈피하려고 하는 건데, 탈피, 제가 이거 껍질을 까봤더니 속에 쌍두로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요 노란 거. 좀 소형종이라 이렇게 작기는 한데, 그래도 탈피해서 군생이 되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여기 앞에 세레시아눔, 그리고 이게 빌로붐 대형종, 그리고 요쪽에 뒤에 요 쌍두가 있는 게 요게 테일러리아눔. 요렇게 구성을 해서 요 아이들 3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노피튬, 요렇게 2종 만원짜리, 3만원짜리 요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리톱스 얘네들도 만원짜리, 요것도 만원, 요쪽에도 만원. 머릿수가 조금 다르다 그랬죠? 6두, 8두,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는 제가 작년에 이 아이들 롤핀데 이 아이들을 판매를 했었어요. 그때 판매할 때요 정도? 요 정도를 3만원씩 판매했었거든요. 올해도 요 정도는 이제 3만원씩 할 예정이고, 요 앞에 좀 작은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머릿수 이렇게 따져서 한 2만원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 여기도 작지만 머릿수가 엄청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이렇게 머릿수 셀 수도 없고, 그래서 요 아이들은 만 원씩. 만 원, 2만 원, 3만 원,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롤피.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아네스 다육이었습니다. 많이 많이 주문 주세요.